안녕하세요. 아트잭 채널 김재석 작가입니다. 오늘은 시골 풍경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골 풍경을 그리기 위해서 전봇대에 색을 마스킹으로 막아주고 있습니다. 마스킹을 칠하는 이유는 흰 면인데 나중에 이 면을 칠하기가 곤란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칠해주고 있습니다. 전봇대를 나중에 흰색으로 칠할 수도 있지만 미리 이렇게 마스킹으로 막아주고 나중에 그린다면은 좀 더 쉽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시골에 가면은 이런 전봇대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지만은 지금은 다 이렇게 콘크리트 전봇대로 변해 있습니다. 굵은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는데 그런 크기들을 다르게 해서 그려주시는 게 포인트고요. 마스킹을 칠할 때는 미리 색깔을 마스킹에다가 타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관찰을 할 수 있도록 어느 부분에 마스킹이 칠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공물을 그릴 적에는 인공물이 똑바로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그리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삐뚤삐뚤하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림이라는 거는 내가 그릴 수 있는 어떤 능력치에서 너무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그런 기법들을 숙지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밝게 처리돼야 될 부분들을 다 마스킹으로 해주는 게 좀 밝고 좀 복잡한 부분에서 그릴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 마스킹액은요, 달라로니 마스킹액입니다. 굉장히 된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마스킹액보다는 좀 더 좀 걸쭉하다고 할까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칠하고 났을 적에는 이렇게 붓이 이렇게 엉겨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엉겨 붙어 있는 면들을 제거를 하려면요, 일단 물기를 제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철솔이 있습니다. 철솔을 가지고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은 중간에 껴져 있는 그런 마스킹액이 늘러붙어 있었던 것들이 제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은 위에 부분은 다 마스킹이 제거가 됐는데 요 뿌리 부분에서는 마스킹이 제거가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옷핀을 가지고 제거를 합니다. 자, 작은 옷핀으로 해서 요 끝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붓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저는 요런 마스킹액 전용 붓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래 사용을 해서 끝부분이 뭉툭해졌는데요, 이런 마스킹을 칠할 때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마스킹을 사용하는 붓은 이런 식으로 붓이 좀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던 붓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붓을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새 붓을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중에 마스킹 붓으로 따로 나온 게 있어요. 그런 붓을 사용해도 좋은데요. 저는 이렇게 오래된 붓을 가지고 마스킹을 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쪽으로 모였죠. 다시 철솔로 해서 제거를 해주면 아주 깨끗이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 붓을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다시 물을 이렇게 묻혀 가지고요, 물을 묻혀서 다시 보관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분무기로 해서요, 충분히 물을 공급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한번 물을 한번 먹일 거거든요. 지금 마스킹을 칠해준 부분들은 흰색으로 남아 있을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한 번 정도 다 깔아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숲이 들어갈 건데요, 그런 거 상관없이 쭉 다 칠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칠해주기 때문에 그런 형태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요, 부담을 갖지 말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건물들, 주로 그 부분에 색깔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 건물에 맞는 색깔을 선택을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칠해 줄 거고요, 흰면들이 나중에 드러나게 됐을 적에 하이라이트가 좀 더 밝지 않게 그 해주기 위한 그런 조치고요. 지붕이 굉장히 색깔이 밝은데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먹인다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두워 보여도 나중에 마르면은 색깔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진하지만 않게 칠해 주시면 됩니다. 풀숲이 들어갈 것도 칠해 주시면 되고요, 수채화를 너무 깔끔하게만 그리려고 하시지 마세요. 수채화는 좀 더 회화적인 느낌을 주려면 너무 깔끔하게 그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밑바탕이 돼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하게 될 겁니다. 자, 휴지를 준비를 해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밑으로 물이 내려와서 고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인 부분들은 이렇게 살짝씩 닦아 주시면 됩니다. 주로 물이 이제 밑으로 고이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닦아 주시면은 얼룩이 많이 지는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 밑바탕을 지금 깔아 줬습니다. 그런 다음 한번 쫙 전체적으로 말릴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 말랐습니다. 지금 숲을 위쪽으로 그릴 지금은 건데요, 지금은 언덕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풍경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숲에 둘러싸여져 있는 마을의 전경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쪽 배경은 숲을 위주로 해서 그림을 그릴 건데요, 일단 밑에 배경 색깔들을 쭉 칠해줍니다. 이때 이제 건물은 피해서 칠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붓이 좋습니다. 건물들을 피해서요. 근데 미리 마스킹을 해둬서 그 마스킹 부분을 신경을 안 쓰고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붓이죠. 예. 평붓이고 헤렌드 FCH9200입니다. 올리브 그린을 위주로 해서 녹색 계통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숲을 보면은 가장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점을 찍듯이 찍어주게 되면요, 숲이 표현이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조금씩 마른 부분들이 있는데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림은 편안하게 그리면 더 편하게 그림이 잘 나옵니다. 부담을 갖고 그리면 그림이 잘 안 나오거든요. 숲을 그리게 되면은 나무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들이 좀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평소에 그런 모양들은 기억을 해줬다가 좋은 모양새로 그림을 그리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뭐 달리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모양에 대한 그런 경험치가 쌓여서 나중에 더 좋은 모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화면에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을 보니까는 좀 더 어둠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뒤쪽으로 보이는 그런 숲이기 때문에 어둠을 너무 많이 넣어줘도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 번 정도 더 어둡게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리면서 카메라 조작까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중간에 좀 잘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양해 바랍니다. 자, 평붓을 가지고요. 뒤쪽에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낮은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색깔을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모양을 보면서 칠해 주시는데요. 너무 진하지 않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뒤에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진해지게 되면은 뭐 말씀드린 것 같이 앞으로 자꾸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자, 앞쪽으로 나온 이런 건물의 건물 부분도 평붓으로 칠해 주시면 돼요. 질감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색만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칠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받치고 그림을 그려요. 이게 버릇이 돼 가지고 요게 제 트레이드 마크가 됐는데요. 그리고 손끝에 이렇게 손톱을 길러 가지고 더 잘 물감이 묻지 않게 손에 최소한도로 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평소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톱을 제가 이쪽은 많이 자르지 않습니다. 이쪽은 어둠이 들어갈 거고요. 그런데 이제 한 번 정도 더 칠해주기 때문에 이 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좀 더 나중에 다른 색깔을 칠해줄 거고요. 다른 색깔로 약간 번지게, 일부러 번지게 하는 겁니다. 이런 끝에 부분도 깔끔하게 색깔을 조금 바꿔서 호라이즌 블루 색으로 약간 색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일부러 번지게 그리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나고 있는데 상당히 이쁜 나무예요. 그래서 이런 나무를 좀 피할 수 있도록, 잎부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려주시고요. 뭐 다 칠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부분을 더 진하게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피해서 그려주시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들 농도 조절하는 게 상당히 힘들죠. 농도 조절은 수채화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이게 엄청난 그런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농도 조절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수채화는 다 그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이론만 하면 됩니다. 이쪽은 좀 더 밝은 차양이 있군요. 그리고 이쪽에 주황색 지붕이 있습니다. 지붕 마감이죠. 이쪽으로 해서 빗물이 새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골에 가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건물 잘 보시면은 이렇게 신식으로 지어져 있는 그런 건물에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마감을 해 놨습니다. 뭐 이렇게 번지대로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그릴수록 어려운 거 있죠. 그림이 강사를 띄고 있지만 그냥 어느 때 보면은 그림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될 때는 그림이 잘 되고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연습이 많이 돼서 이 정도면 됐겠다 싶었는데 또 어려워지고 또 어려워지고 그런 게 그림인 것 같아요. 말을 하면서 그림을 하게 되니까 이게 평소 때보다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말에 신경 써야 되지 또 그림에 신경 써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그림에 온통 신경을 써도 잘 나올까 말까 한데 말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또 말에 버릇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버릇이 좀 이렇게 좀 끄는 버릇이 있어요. 이렇게 끄는 버릇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끌 때마다 독자들이 바로 또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말을 잘 못하는데 노력은 해보겠지만은 말을 하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급하면 물감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평소 때 맨날 외웠던 그런 물감 이름도 어떨 때 보면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즉각 실시간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은 말이 끊겼을 적에는 머리가 새하얘집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유화가 쉬워요. 왜냐면 물이 마르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 근데 더더군다나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말을 하게 되니까 보통 또 물이 또 마르는 시간이 있거든요. 요즘 강의도 못 나가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두운 부분에 이렇게 경계를 둬서요. 나중에 이 밑으로 해서 색을 칠하기 쉽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그리면서 다시 데생도 생각을 하고요. 형태도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이렇게 끊어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쭉 연결을 시키지 말고 이렇게 뜨문뜨문 끊어서 이렇게 끝이 시작되는 쪽에서 이렇게 선이 있긴 하지만은 선을 똑바로 다 그려주면 멋이 없어요. 처음과 끝만, 처음 시작되는 여기와 끝에 끝나는 부분, 그러면 이렇게 선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더 그려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남은 색으로 한 번씩만 포인트를 찍어 주시고요. 오, 반다이크 브라운하고 울트라마린 딥을 섞어서요. 그림자 부분 쭉쭉 내려주세요. 이쪽도 그림자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꺾이는 부분이에요. 건물에서 꺾이는 부분을 명확하게 꺾어주는 게 좋아요. 설사 건물에서 이런 꺾이는 부분이 명확하게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좀 이면과 이면이 확실하게 보이게 꺾어주는 거죠. 중간에 내려오다 보니까 돌이 하나 있네요. 여기 피해서 칠해 주시고요. 근데 거기가 또 지루하죠. 울트라마린 조금 더 섞어서요, 양면에다가. 마르지 않았을 때가 더 효과가 좋은데 말라도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확실하게 그림자가 진 것 같은 모습이 드네요. 다시 저 안쪽으로 해서 어둡게, 깊이감 있게 어둠이 내리고 있습니다. 미리 쳐놨기 때문에 이렇게 칠하기는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가 확실하게 내려오고, 그리고 밑에 뭐 판 같은, 판자, 판때기 같은 게 하나 있네요. 피해서 칠해주시고. 네, 경운기입니다. 이게 경운기. 경운기인데 경운기 같진 않죠. 이따가 마르고 난 다음에 다 뜯어내서 마스킹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다듬어 주겠습니다.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해보는 거죠 뭐. 하다 보면은 어쩔 땐 잘 나오고 어쩔 때는 되게 못 나오고, 칠하다 보면 또 부족해요 이렇게 색깔이. 다시 또 타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어려움을 압니다. 저도 똑같이 겪고 있거든요. 저라고 뭐 마냥 뭐 날라다닐 순 없죠. 저도 바둥바둥 해서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좀 얼룩질 것 같으면은 다시 칠해 주셔도 됩니다. 미리 얼룩지는 부분들을 이렇게 방지해서 해 주셔도 되고요. 근데 얼룩져도 상관없어요. 다시 위에다가 또 어둡게 또 칠할 거니까요. 그래서 뭐 꼭 어떻게 그려야 되는 왕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취미 미술을 만약에 하시면은 너무 부담을 갖지 말기 바래요. 그림 그리면서 사실 스트레스 받으면은 왜 그림을 그립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근데 저는 프로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러. 학원 1, 2년 차 정도밖에 안 되는 실력 가지고 프로라고 그림 그린다고. 그렇게 악플다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뭐 내가 아무리 못 그려도 그렇지. 그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막말을 하고 가는 저희가 뭡니까? 그냥 본인이 내 그림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되지. 굳이 그거를. 아이고. 참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믿을 수가 없게 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참 언제쯤 끝날련지. 예술가들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아도 굶어 죽는데. 이렇게 그림자가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속도감 있게 이렇게 내리거서요 좀 날카롭게 그림자가 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이 평붓의 성격이 깨끗하게 칠해지긴 하는데 물을 많이 먹지를 못해요. 물을 많이 먹지를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물이 떨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곤란한 지경이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근데 물을 충분히 하면은 얘가 또 이렇게 끝부분이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붓을 쓴다는 거는 끝부분을 명확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쓰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붓을 많이 쓰긴 하지만 평붓이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뭐 완벽한 붓은 없어요. 거기 재료에 맞춰서 쓰는 거지 완벽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뒷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거든요. 여기서 이제 안 나오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일단 밝은 부분들 그려주듯이 밝은 색으로 약간 나무의 모양을 잡아줍니다. 제가 이렇게 나무 찍는 거는 잘하죠. 이게 나무 이렇게 찍는 것들은 제가 봐도 잘합니다. 많이 연습이 됐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밝게 한 다음에 얘가 약간 번질 수 있도록 어두운 색깔로 그 밑에 그림자를 그려줄 겁니다. 이렇게 번지는 부분들 기분 좋죠. 네, 막 한참 기분 좋다가 딱 보면은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또 망쳐있고. 제가 오늘 되게 이렇게 그림도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 원래 부정적이에요, 사람이. 이 방송 끝나면은 이제 다 떨어지겠네. 구독자들 다 떨어지겠네. 네, 뭐 그냥 마음이 힘든데 뭐 좋은 척 하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인 또 뭐 그런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 방송이에요. 뭐 제가 KBS도 아니고 MBC도 아닌. 자, 이렇게 찍어주니까 모양이 좀 나오네요. 근데 딱딱해졌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물로 하고, 얘네들을 약간 흐트릴 겁니다. 뭐 효과가 제대로 날란지 모르겠지만. 우연의 효과가 많아요, 수채화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유화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수채화가. 그냥 간단하게 접근성은 좋지만 나중에 보면은 유화는 또 이렇게 기회가 많거든요. 뭐 못하면은 진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덮어버리고 다시 그리면 되는데, 얘는 그럴 수가 없어요. 까다롭고. 그러니까 우연의 효과로 어떨 땐 잘 나오고 어떤 땐 못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물론 제가 수가 부족해서 그렇겠죠. 잘 그린 사람들은 뭐 엄청나게 잘 그리니까. 이쪽은 이제 올리브 그린 계통이죠. 다시 물을 한번 뿌려주고, 다음에 네, 어두운 쪽 위주로 해서 다시 찍은 게 딱딱하니까 다시 물을 빨아 가지고요, 다시 물을 좀 짭니다. 짜서 이쪽을 한번 물 뿌려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위를 좀 흩어뜨려 줄게요. 이렇게. 자, 올리브 그린이 이쪽만 있으니까 이상하죠. 이쪽도 같이 공유를 합니다. 색 교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쪽에 있는 색이 여기 있고, 여기 있는 색이 저쪽으로 가고, 색 교환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런 색 교환이 너무 또 완벽해도 또 아까처럼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아져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만 색깔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같아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다가 조금 정신을 차렸네요. 뭐 숲같이 보입니까? 또 여기서 어떤 분들 아니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보여줄 수 있을까? 도로가 있으면은 도로에서 낭떠러지 파인 곳이 있어요. 네, 도로가 좀 높죠. 도로가 높고, 그리고 여기에 식물들이 좀 자라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둡게 처리를 해야지 그쪽이 쑥 들어가 보입니다. 참 미술 용어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술 용어는 빛이 비친다고 그러지 않고 빛이 때린다고 그래요. 빛이 때린다. 이제 좀 용어들이 좀 다들 과격해요. 뭐 죽여준다, 때린다, 뭐 주로 좀 전투적이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입시를 좀 전투적으로 치러서 그런지 몰라도 뭐 용어들이 다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번역을 해버리면은 뭐 진짜 뭐 살인나는 그런 말들이에요. 이 도로는 전체적으로 도로가 그 아스팔트 도로입니다. 근데 아스팔트 도로를 그냥 흙도로로 만들 거예요. 예, 아스팔트 도로를 하면은 또 좀 멋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요 부분이 잘 돼야 돼요. 여기에 지금 나무가 자라나고 있는데요. 이 나무가 좀 제가 볼 때는 좀 멋있는 나무인데, 물론 크지는 않은데 멋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표현이 되면은 이 그림 전체적으로 잘 살 거고요. 만약에 표현 잘 안 되면은 다 망할 겁니다. 자, 이 부분 들어가기 전에 좀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자그만한 그런 나무들이 자라나 있거든요. 그거 이제 오프닝 라운드라고 그러죠. 오프닝. 이걸 그리기 위해서 여기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예. 일단 빛이 오른쪽에서 오니까 오른쪽 부분으로 해서 밝아지겠죠. 그래서 주로 오른쪽 위주로 해서 뭐 이렇게 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올리브 그린이나 셉 그린 쪽으로 가셔도 돼요. 올리브 그린이나 셉 그린 쪽으로 해서 중간톤, 젖어 있을 때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중간톤으로 어느 정도 칠해 주시고요. 뭐 이렇게 밝은 쪽에도 중간톤이 좀 들어가도 괜찮아요. 이런데 이제 밑에는 이렇게 붓으로 해서 뭉개버리고, 이렇게. 제가 이런 갈피를 되게 좋아하죠. 되게 좋습니다. 저는 이 갈피를 할 때 막 희열을 느껴요. 그냥 뭐 복잡한 부분도 막 이렇게 쉽게 그려지니까. 근데 갈피는 이렇게 속도감이 필요해요. 속도감이 생명이죠. 다시 이런 부분은 좀 밝은 부분 좀 있게. 이렇게 남겨진 부분들은 하이라이트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무에 빛이 비치게 되면은 자기 재색이 아니라 거의 반짝거리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맑은 날 빛이 내리치면은 이런 부분 있죠. 여기 말라가네요. 약간 물을 공급을 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두운 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보세요. 자, 빌리디아나에다가 세피아면서 어두운 부분 위주로 꾹 눌러주세요. 근데 이 어둠이 너무 많아지면은 전체적으로 이 나무가 어두운 나무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좀 주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다음 그 덤불의 경계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처음 밝은 톤하고 중간 톤까지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이렇게 맨 마지막에 어두운 톤을 할 때 이때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피니시거든요. 마지막 이 물체의 그런 성격을 부여하는 마지막, 그리고 이런 끝부분에서 그런 실루엣들이 잘 살아나도록 해주시면은 좀 더 좋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앞에가 밝아지고 중간톤 생기고 어두운 톤이 뒤에 있게 됐죠. 예. 하지만 요런데 밝은 톤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어두운 톤 안에도 밝은 톤이 좀 있고, 밝은 톤 밖에도 그런 어두운 톤이 약간 존재를 할까. 대체적으로 여기는 밝고, 대체적으로 중간톤이고, 대체적으로 어두운 톤이지, 이거를 꼭 규정을 줘서 여기는 밝은 톤만 그리고, 여기는 중간 톤만 그리고, 여기는 어두운 톤만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은 굉장히 그림이 딱딱해지고 재미가 없겠죠. 이렇게 중간중간 이런 터치들이 나와야지, 그래야지 비로소 좀 식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꽃이에요? 무슨 나무예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무슨 나무인지. 근데 아무튼 나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나무하고 또 외국에서 자라는 나무하고 또 토양에 따라서 또 틀려요. 모양이, 크기도 틀려지고. 그러기 때문에 같은 거래도 조금 틀립니다. 딱히 무슨 나무라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또 다르게 생각해요. 중간에 이렇게 빨갛게 조금씩 뭐 꽃이 있네, 꽃이 폈네요. 네. 그런 것도 좀 표현을 해주고요. 자, 이쪽으로 낭떠러지 쪽으로 이제 약간 좀 거친 이제 돌 같은 느낌이 좀 드니까 붓을 눕혀서 그런 이제 돌 질감들이 좀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경계면들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뭐 중간에 뭐 돌들도 조금씩 그려주시고. 이상하면 손으로 이렇게 밀어도 되냐. 네, 손으로 이렇게 좀 밀면은 갈피리 생기면서 나름대로 좀 지루한 감이 없어요. 진짜 지루한 감은 그림에서 많이 피해야 될 요소예요.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게 그려주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잘 그리고 못 그리고 떠나서 일단 지루하지 않으면은 좋은 거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점들도 좀 찍어주고 그러면서 형태를 그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남는 색깔 가지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쪽 부분으로 해서 다시 좀 붉은 꽃이 좀 피었습니다. 붉은 꽃이.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하다가 창조를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아, 좀 허전하다 그러면 그냥 식물 한 그루씩 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지루해 주죠. 색깔도 바꿔요. 색깔도 바꿔서 오렌지 색깔로 바꿀까요? 여기도 어둠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데다 어둠 한 번만 넣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쪽에 드디어 낮은 덤불,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죠? 덤불을? 덤불? 낮은 나무? 뭐 풀이 이렇게 자랄 수도 있고요. 나무하고 풀의 그 차이점은 뭐 1년생이냐 단년생이냐 그런 부분이 다 또 다르긴 한데 참 지식도 많아야 되고. 자, 또 말을 하니까는 또 터치가 또 고르게만 되네요. 변화무쌍해야 되는데. 자, 색깔을 좀 바꿉니다. 자, 색깔을 바꿔서 그런데 꾹 눌러주는 거죠. 꾹. 저는 이제 물이 말랑말랑 말랑할 상태가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묘사를 하더라도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물이 말랑말랑할 상태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네, 표현이 지루하지 않게 되니까. 자, 이제 가장 진한 색으로 물이 많으면 진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많았을 때는 일단 묘사를 하세요. 묘사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그 더 어둡게 한 번 더 들어가도 되니까요. 괜찮습니다. 많이 쓰죠? 괜찮습니다. 뭐 그림 그리다가 뭐 안 됐다고 뭐 죽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죠. 이제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 붓이 좀 두껍네요. 다시 바꿀게요. 네,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리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남겨놓고 그려야 되는데 그리다 보면은 그걸 또 막거든요. 이렇게 묘사를 하다 보면은 계속 막게 돼서 생각보다는 좀 덜 하셔야 돼요. 덜 묘사를 하시고 나중에 부족하면은 채워 넣는 형식으로 해야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묘사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오히려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간에 뚫려진 부분들이 막혀져요. 그러니까 그게 막혀지면은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해 보여요. 자, 나무는 이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렇게 뻗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무잎도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줄기가 지금 뭐 보이진 않지만 여기서 줄기를 그려버리면 아주 되게 두꺼워져 버려요. 이붓으로 그리게 되면은. 그래서 안 그리는데 지금 이렇게 잎이 그 줄기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줄기를 기본으로 해서 줄기가 이렇게 났다라고 하면은 잎들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바로 배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은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해가지고 배치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도 이렇게 줄기가 나 있으면 잎이 이런 식으로 또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잎이 나는 방향에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묘사를 하면은 좀 더 좋은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엔 나중에 잘못된 부분들은 또 그 과시로 해가지고 밝게 또 수정할 수 있으니까요. 예. 뭐 그렇게 큰 걱정 마시고 대신에 이렇게 뚫리는 부분만 예, 주의해서 그림을 그리시면은 예,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이쪽도 지금 이렇게 잎이 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좀 더 어두워지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 이쪽 면은 빛이 오른쪽에서 왔기 때문에 예, 좀 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어둡게 자 보세요. 이렇게 처진 것도 있고 약간 위로 삐진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방사형으로 가면서 어떤 부분들은 처지지 않고 좀 올라간 부분도 있고 그렇게 잎들을 묘사를 하면은 잎들을 전체적으로 이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뭐 하다 보면 또 안 이쁘게 나올 때도 있죠, 당연히. 예. 근데 되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이쁘게 나오는 거는 내 생각인가? 다시 약간 더 어둡게. 자, 저 심취해 있으니까요. 말 시키지 마세요. 자, 색깔을 약간 바꿨습니다. 약간 청색 쪽의 색깔을 조금 탔어요. 왜?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어차피 어두운 부분을 먼저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밝아지는 나뭇잎이 밝아지는 부분들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여기 다 묘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과슈를 써서 살짝 이 부분을 튀게 좀 더 밝게 그려줄 겁니다. 저는 원래 아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원래 디자인을 전공을 했어요. 진짜 미술학원에서 수채화는 딱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려봤어요. 입시 때 그 수채화는 한두 번 정도? 그땐 굉장히 탁하게 나왔어요. 와, 이렇게 색깔을 써가지고 왜 이렇게 탁하게 나오지? 왜 이렇게 청명하게 안 나오나? 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수채화를 하고 할 줄은 몰랐죠. 그래서 처음에 수채화 되게 거부감이 있었어요. 네. 그 어렸을 적에 이제 수채화를 했을 적에 너무 어둡게 나와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어둡게 확 눌러줘야 되고 그 끝에 부분들이 되게 회화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하고 경계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경계 부분. 경계 부분이 어둡게 확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얘하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도 또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요 외곽적으로 보면은 요 외곽이 일일이 쭉 나가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어느 부분에서는 좀 더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삐죽 튀어나와야 되고 어떤 부분은 튀어나오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이런 끝에 모양들을 살펴봐 주세요. 그런 것들이 재미없게 표현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살펴주시고요.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먹어 들어가도 돼요. 서로 이렇게 하고, 이쪽은 나중에 이제 밝게 처리를 할 것, 어둡게 처리를, 밝게 처리를 할 거거든요. 근데 그 밝게 처리하기 전에 이런 이제 그림자 쪽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에 대한 그런 어두운 면들을 좀 표현을 해주고요. 아까 이쪽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밝은 쪽하고 중간 톤하고 어두운 쪽이 완전히 딱 동떨어지면 안 돼요. 원래 지금 이 시간이 제 강의 시간이거든요. 지금 강의를 못하고 지금 이걸 찍고 있습니다. 언제 강의가 복귀될지 모르겠어요. 강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다 죽게 생겼네요. 자, 요 밑으로도 이제 어둠들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이쪽 위에도, 자, 잘 표현이 됐나요? 모르겠네요. 아래쪽이 조금 더 풍성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쉐입들이 보이면서, 그런 나무의 전통적인 그런 모양들 있죠. 예. 어둠 속에서도 그런 모양들을, 그런 모양의 조합들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앞쪽으로 해서 여기 밑에까지 나무가 내려와 오네요. 그리고 이쪽도 조금 더 어두운 부분들이 좀 형성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덤불을 좀 더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아, 시키지 마세요. 심취해 있어요 지금. 그림도 못 그리면서 심취해 있다고 그러네요. 제가 좀 기본적으로 손이 좀 떨려요. 예전에 제가 디자인 시험 볼 때도 손이 떨려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사실 약간 좀 선천적이에요. 선천적으로 손이 떨어서 사실 뭐 제가 그림을 그리는 데는 적합한 신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선 공포증이라고 할까요? 직선 공포증이 있어요. 직선을 똑바로 잘 못 그려요. 바들바들 떨리죠. 바들바들. 자, 이렇게 해서 줄기들을 좀 표현을 합니다. 이 위에 이제 또 한 번 밝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줄기들은 나중에 좀 가려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지금 표현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앞쪽으로 이제 흙 부분이 있거든요. 흙 부분들을 좀 표현을 해주고요. 앞에 이제 돌도 하나 있고,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시간 타임이 1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무튼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대로 그냥 영상으로 올려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 콘크리트 벽돌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돌이 있는데요, 그 콘크리트 벽돌을 적나라하게 다 그려주지 마시고요, 선이 갈라지는 이런 부분들만 슬쩍슬쩍 표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벽돌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사각형을 다 둘러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처마 밑에 어두운 부분 있죠. 그 어두운 부분들을 표현을 해 줍니다. 그래서 빛이 꺾이는 요 부분은 어두워질 테니까 요 부분은 일단은 강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해서 어둠 안쪽에 그런 기물들이 있어요. 그런 기물들을 그려 주시면 됩니다. 뭐 정확하게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뭐 안에 좀 복잡한 부분, 그림자 안쪽으로 복잡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시면 돼요. 어두워서 그 안쪽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가 꾸물꾸물 있다 그런 정도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파란 그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파란 슬레이트 지붕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시작되는 지점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질감을 내는 거라고 할 수 있죠. 호라이즌 블루하고 코발트 블루를 섞어서 좀 더 어두운 부분들을 그냥 줄을 쭉쭉 거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쪽 이제 건물도 서서히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어둠 속에 문이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을 다 둘러서 표현해 주시지 마시고요. 군데군데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이쪽보다는 약하게 그려야 되겠죠. 약하게 그려줘야지 더 뒤에 있는 물체로 인식이 되니까요. 자, 이쪽에도 이제 식물이 있거든요. 이쪽에 색도 좀 바꿔주시고요. 그냥 자세하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네, 이쪽에 뭐 녹색 부분으로 해서 좀 더 식물 같은 게 좀 자라나 있다 정도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아래쪽은 좀 어둡죠. 그래서 아래쪽에 좀 어둡게 표현을 해주시고 줄기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흙바닥 길을 표현을 하는데요. 잠블릴리언트라고 그러죠. 살구색에다가 밤색을 조금 타세요. 예, 밤색을 조금 타시고요. 너무 진해졌네. 그래서 이런 살구색이 좀 나와야지 그 흙길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저 먼 쪽으로 갔을 적에는 이런 눈에 튀는 색깔이 있어서는 안 돼요. 먼 쪽은 약간 밝게 놔두시고요. 앞쪽으로 나오는 부분에서만 이렇게 질감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저쪽 부분으로 마당 쪽으로 이제 마당의 색깔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살구색으로 칠해주고 있고요. 이게 문 색깔이 벽 색깔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문 색깔을 따로 지금 다른 색깔로 칠해주고 있고요. 중간에 풀들이 이렇게 잡초들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밑에 쪽으로 조금 더 어둡게 약간 그림자를 좀 형성을 시켜주세요. 조금만. 그리고 이쪽 이제 어두움 안쪽 부분들을 좀 더, 그 중에서도 더 어두운 곳이 있어요. 더 어두운 곳들을 다시 한 번 더 표현을 해줍니다. 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가느다랗게 들어가 있는 지지대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살펴보시면서 그려주십시오. 이쪽은 완전히 어두워요. 요 안에서도 더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기와가 있거든요. 기와를 슬쩍슬쩍만 그려주세요. 너무 적나라하게 그리지 마시고, 이것 또한. 아, 요게 기와가 있구나. 그렇게. 기아를 보면 이렇게 첨단에 삐죽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점 찍어주듯이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요. 자, 요쪽도 좀 정리를 해주겠어요. 시선에 가까운 쪽이기 때문에 좀 정리가 필요하라 합니다. 요쪽 원경 쪽에서는 제가 카메라 안 보이게 좀 조금씩 더 손을 봤고요. 요런 좀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완성을 했을 때 완성도가 높아 보이게 하려면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면 좋아요. 물론 이제 하이퍼 리얼리즘 같이 아주 정확하게 아주 생생하게 그리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자세하게 모양이 보여지는 게 좋습니다. 이쪽이 이제 사진상에서는 비닐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비닐이 쓰여져 있는 부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벽돌로 표현을 할까 해요. 그래서 그릴 때 여러분들이 약간씩 변형을 주셔도 무방합니다. 꼭 사진과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어요. 약간의 다른 부분들은 변형을 시켜도 주제가 아닌 부분에서는 괜찮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이제 내리치는 그림자를 그릴 거예요. 그림자를 그릴 건데 약간 그 회색에다가 보랏기를 약간 섞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딱딱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먼저 이렇게 분무기로 그 부분을 풍겨 주시고요. 이쪽에서 오는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자가 드리워졌네요. 다듬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번에 그리세요. 그리고 요 앞쪽에서 오는 그런 나무 그림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 그림자도 같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조금 약한데요. 안쪽으로 조금만 더 그림자를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타고 밑으로 내려오는 그림자가 부담스럽다면요, 더 이상 못 내려오게 이렇게 닦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닦아 주시면은 더 이상 그림자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밝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게 되면은 그 부분이 밝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요 틈바구니로 해서 요 빛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형상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 이렇게 휴지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닦아 주시면 돼요. 여기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살짝 닦아 줬습니다. 멋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스킹을 뜯을게요. 마스킹을 이렇게 뭉쳐서 뜯어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마스킹을 뭉쳐 놨거든요. 이런 걸 해서 뭐 시중에 마스킹 지우개라고 팔아요. 근데 마스킹 지우개를 그걸로 해도 좋은데 이렇게 뭉쳐 놓고 이런 걸로 벗겨내도 무방합니다. 손으로는 벗기지 마세요. 손으로 벗기게 되면은 손에 물집이 잡힐 수 있고 연약한 피부가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벗기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트라 마린하고 세피아를 타가지고요. 뒤에 있는 그 전봇대는 조금 더 약하게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색을 좀 온전히 다 칠해주세요. 그래서 좀 더 죽여주는 거죠. 한국말로 죽여주고 눈에 안 띄게 만드는 거죠. 눈에 안 띄게. 그렇죠? 나중에 이게 마르게 되면 더 밝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다시 칠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안쪽에 조그만한 이런 칠해주고 이런 것들은 완전히 죽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칠해주죠. 그런 다음에 왼쪽 부분으로 어둡게 칠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의 부분은 물만 칠한 붓으로 해서 물칠로 해서 요 경계 부분을 살짝 흐트러뜨리는 거죠. 살짝 흐트러줍니다. 그러니까 좁은 면에서는 그런 게 편하고요. 이렇게 넓은 면에서는 물을 온전하게 다 칠합니다. 맹물이죠. 맹물. 그냥 물만 칠합니다. 물만. 맹물 그러니까 웃기네요. 옛날에 어렸을 때 적에는 뭐 조금만 얘기를 들어도 웃겨가지고 맹물다방이라고 그런 농담이 있었는데, 아니 다방에서 맹물을 파는 데가 어디 있을까? 그래가지고 한참 웃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자, 이렇게 물을 탄 다음에요, 조금 전에 했었던 세피아하고 울트라마린을 타서 그쪽?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어둡게 합니다. 다시 조금 더 진하게 해서 요 끝쪽으로 해서 한 번 더 어둡게 강조를 합니다. 물이 많으면은 이게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다 보니까 이게 좀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마스킹은 좀 얇게 칠한데요, 두꺼워지거나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칠해진 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수정을 해도 된다. 이거 마르고 난 다음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번집니다. 이렇게 삐뚤삐뚤 칠해진 것도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주면 돼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렇게 선을 아주 똑바로 묶어요. 약간씩 흔들리거든요. 약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런 끝에도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조금씩 수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배우시는 이제 수강생들 중에서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 있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팁입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뭐 애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위에 가변기, 예, 그런 기계들이 위에 장치가 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아, 여기도요. 여기도 수정을 해주시고요. 자, 이 부분도 너무 두껍게 됐죠. 살짝씩만 살을 빼면 됩니다. 살짝씩만. 자, 다 이쪽이 마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갈수록 이제 가늘어지기 때문에 이 밑둥에 비해서 가늘게 그립니다. 너무 가늘게 그리면 안 되고요. 살짝만 가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설쯤 보면은 이런 데가 튀어나 있어요. 약간씩. 내려올수록 얘는 요런 사선으로 되겠지만 이 방향도 내려올수록 시선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그리는 거랑 생각을 안 하고 그리는 거랑은 차이가 많습니다. 다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좀 전선줄 같은 게 좀 엉켜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부분들도 좀 표현을 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이 전선줄을 이렇게 밝게 그리느냐 어둡게 그리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뒷 배경이 어둡기 때문에 좀 밝게 들어가는 게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둡게 들어가도 크게 뭐 이상하지는 않을 텐데 밝게 그리는 게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밝게 그리겠습니다. 사실 손이 흔들리는 저한테는 이게 가장 큰 난이도거든요. 요거를 가늘게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그 가상으로 해서 모션을 취해 본 다음에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게 내가 칠하겠다 생각을 하면은 그거를 한 번에 칠해줍니다. 이렇게요. 다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위에서 내려온 전선줄도 있죠. 이것도 이렇게 여러 번 한번 해본 다음에 한 번에 또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아, 이거는 조금 두껍게 됐네요. 잘 나가다가 아이고 계속 실수가 나오네요. 이렇게요. 자, 밝게 그렸는데 그게 눈에 안 튀네요. 네. 그게 속도감 있게 갔기 때문에 물감이 묻을 시간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과슈를 사용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귀찮아서 잠 블리리언트 완 1번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밝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걸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겠습니다. 어두운 색이 더 낫네요. 이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선줄 보다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뭉쳐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좀 표현을 해 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쪽은 밤에 이거를 차량들이 갈 때 받지 말라고 이렇게 색을 검은색하고 노란색하고 칠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표현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 주제가 되는 나무에서 그 밝은 부분들 있죠? 밝은 부분들의 잎들을 좀 더 그려줍니다. 지금 보기에는 좀 밝아 보이는데요, 마르게 되면은 좀 더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보다 밝게 그리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밝은 쪽 위주로, 그러니까 밝은 면 위주로 칠해 주시게 됩니다. 좀 더 살아나죠, 그쪽으로. 네. 이렇게 하시고 이쪽도 보면은 약간 더 밝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같은 색으로 해줘도 됩니다. 어차피 녹색이기 때문에 녹색이 밝아지게 되면 색깔이 많이 차이가 안 나요.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노란색을 타서 색깔을 조금 더 다른 색깔로 넣어줘도 되고요. 지금 마르기 시작하니까 조금 더 색깔이 죽었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렇게 어두운데 칠해지는 부분들은 이제 눈에 잘 띄겠지만 이렇게 밝은 부분들은 분명히 색이 죽는단 말이죠. 이로써 오늘의 방송은 그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렇게 그 기계 부분이라든지 이거 다른 부분들을 약간 더 정리를 하고 저는 끝내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림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몸 건강하시고 코로나 주의하시고 잘 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